슬램 토크. 우리 김담비 선수가 좋아하는 네. 최애 농구화가 있다면 어떤 거 좀 추천해 좀. 그런 거를 많이도 원하세요? 그렇죠. 농구할 때 편한 거와 네. 그리고 약간 디자인적인 면도 또 얘기를 해주고요. 네. 저는 원래 다른 브랜드, 나이키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신었었는데 네네. 좀 아킬레스 부상 때문에 지금 나이키 폴저지? 폴저지. 아, 폴저지. 신고 있거든요. 지금 신고 계신 것도 몇 정도 신으시나요? 270이요. 270? 어, 발이 똑같네. 생각보다 작으시네요. 네, 큰데요. 네. 이게 폴저지가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 일단 쿠션이 좋고 네 쿠셔닝 또 디자인도 이쁘더라고 괜찮더라고요. 아 또 네. 여성분들은 네. 또 중요하죠. 네. 근데 일단은 나이키를 몇 년 동안 못 신었었는데 이번 네. 폴저지 나왔는데 신발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발에 맞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폴저지를 거의 신고 있어요. 쿠셔닝 좋고 네. 뭐 접지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괜찮아요. 근데 좀 사이드가 살짝 좀 미끄럽긴 한데 아 양옆이 그 아 그런 네, 것들이 그 부분은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여가지고 국가대표도 오래 하셨고 네. 아, 그럼. 그다음에 농구 생활이 이게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처음 시작은 딱 2000년에 시작된 것 같아요. 2000년?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2000년에 딱 농구를 시작했어요 이제. 아 2000년도가 초등학교 5학년? 네. 어 진짜 동안이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우리보다 몇 살이 어리신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국부학권이라. 그때 시작해가지고 프로 2순위로 데뷔를 합니다. 네. 1년 차에는 조금 뭔가 네, 저조했어요. 네. 2년 차부터 날아오르기 시작을 하셔서 대상을 하시게 됩니다. 스타일을 계속 걸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국대로서 쭉 이렇게 달리시는데 가장 은인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프로 누구랑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코치님이나 아니면 뭐 선배 선수가 될 수도 네. 있고. 처음에 프로 저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야 너는 뭐 힘든 시간 없었잖아 다 승승장구 했잖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처음 신한은행에 입단했을 때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그런 뭐 정선민 코치님, 네. 전주원 코치님, 하영전 언니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언니들이 저 위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거의 1, 2년은 거의 못 뛰고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드라이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 애도 불구하고 저한테 믿고 기회를 주셨던 임달식 감독님이랑 또 지금 우리은행에 계시는 위성우 감독님 네네. 그 두 분이 저는 제 자신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저의 좀 조금이라도 조금 있는 그 장점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저는 잘하는 언니들 사이에서 조금씩 게임을 뛰면서 기회를 얻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감독님은 아니시군요. 네? 아니, 이러면 어떡해요. 지금 감독님 올해 처음 만나거든요. 한국 선수들이나 선배님들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서 네. 김담비 선수가 함께 해봤던 그리고 상대해봤던 역대 최고의 용병 한 명분은 누구예요? 제가 좀 보고 배우고 싶은 선수는 네. 비어드 선수. 비어드 선수. 예예. 예. 제가 WKB에서 봐서 제일 했던 최고의 용병은 앰버 해리스. 아, 네. 어떤 면이? 앰버 해리스는 제가 프로 입단해서 처음 용병이 생긴 시즌이었어요. 네. 그리고 첫 게임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네. 달라요? 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슛이면 슛, 드라이빙 드라이빙, 블럭이면 블럭 너무 잘해가지고 제 눈앞에서 저희 같은 팀 언니가 드라이빙 했는데 블럭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다신 드라이빙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분명 너무 아까였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와 그때 기분 진짜 별론데. 아. 그래서 전 아예 시도를 안 했습니다. 비어드 선수는 같은 팀이었었는데 워낙 모범적인 선수여가지고 포지션도 가드 거의 외곽 선수였는데 네네. 수비나 공격에서 너무 좀 교과서같이 완벽한 선수여가지고 좀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습니다. 사실 또 하나 궁금한 게 용병 선수들도 놀 때 같이 놉니까? 회식이라든지. 아, 네, 회식 같은 같이 거 노래방 같아요. 가서 네. 뭐 이렇게 탬버린도 네, 회식... 흔들고 하나요? 아, 네. 어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뭘 둘러요? 어제 선수들은 소화기 들고 소화기 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옛날에 한번 그랬던 선수 있어요. 아, 누구예요? 네, 쉐키나 스트링렌이라고. 아, 소화기 들었어요? 아니 저희가 회식을 갔는데. 네네.
좀 저녁에서 구할 곳이 없어서 나이트를 간 적이 있어요. 어, 구할 곳이 없어서 단체로 안산에 있는 한 나이트를 갔는데 여럿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네, 단체로 갔는데 쉐키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취했는지 없는 거예요. 얘야 다들 쉐키나 어디 갔어 하고서는 2층이었거든요. 네. 2층에서 저기다 어떤 좀 까만 애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혼자 거기서 무대들 장악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스피커 앞에서 춤추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다 너무 놀라가지고. 선수분들 중에 누가 제일 잘 노시나요? 유승희 선수. 네, 쟤도 되게 깝을 잘 쳐요. 깝을 잘 치죠. 김희슬 선수랑 그때 잠깐 농구해봤는데 네. 사람 많이 약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 아이는 되게 이상해요. 지금 거의 최고참이셔. 네. 팀에 거의 최고참이시잖아요. 이제 옆으로 가면 바로 코치거든요. 네. 이제 이제는 김담비 옆에 이휘걸이에요, 바로. 이제는 아니, 주장이어서 그런 거고. 아직 뭐 경훈 언니, 수현 언니, 그렇죠. 최진 언니, 여기, 저기, 저희 거의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라니. 그렇다고 너무 할머니까지. 저희 이름도 그런다고요. 저희 용병도 그냥 그랜드마 이래요. 그랜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램 덕후! 덕후!